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미니카로 돌아온다고 했죠. 오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요즘 이제 제가 미니카 쪽을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연관 검색 연관 영상에 또 미니카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일본에 있는 유튜버 영상,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스타님 유튜브를 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유튜브 중에서는 투스타님이나 뭐 등짝낭님 이 발음이 하고 아라아빠님 요 정도 뭐 하남 기간트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분도 자주 올리시는 것 같고 또한분더 있던데 그 저기 도색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분은 되게 제가 도색을 잘 못하니까 그분 영상을 보면서 뭐 위안을 삼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일본 유튜버를 보다가 아이 눈에 꼽히는 이 썸네일 띄우듯 이 차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오늘 영상 찍고 있는 오늘 낮에 그 타미야 센텀시티 롯데백화점 6층에 있죠. 갔죠. 가서 이제 미니카는 제가 지인분이 또 제가 미니카에 빠졌다고 하니까 자기도 하나 사달라 해가지고 또 이상한 좀 뭐더라 ES2인가 하여튼 이상한 노란 색깔 미니카 있다. 그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제가 하나 같이 샀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일본 유튜버가 세팅을 한 제품이 이제 VZ셋이에요. VZ셋인데 도색을 한 건지 카울은 이게 아니던데 이게 레이스피어인가? 레이스피어. 예, 정확하게 제품은 레이스피어인데 이 제품입니다. 이 모델. 사실 그 영상 사진만 봐가 이 썸네일 사진만 봐가지고는 처음에 저는 이게 무슨 차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어 번역해서 이제 VZ셋인 걸 알고 이제 타미야 홈페이지 가가지고 이거를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딱 이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 킷은 조립을 제가 좀 많이는 해봤어요. 많이 하고 해봐야,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찢어기지겠지만, 제가 한 지금, 조립한 게한 7개 되죠. 요거 8번째 정도 됐는데, 그리고 튜닝하려고 부품들을 이렇게 많이 사왔습니다. 많이 사왔는데, 이게 사진만 보고, 아, 이게 필요하겠다. 대충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니까 막, 일단은 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튜닝용 부품들, 뭐, 그리고 그, 타미야 광복점 센터용 사장님이 같은 분이신데 그 밴드에 제가 가입이 돼 있어요. 거기서 밴드에 보니까 또 이게 뭐야? 어디 있지? 이거 읽은가? 예, 이거 그게 어디 갔지? 있었는데? 팬티라고 하던데 그거 아무튼 이거 지금 2023년 뭐 타미야 이거 브레이크 패드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이거는 솔직히 지금 안쓸 건데 그냥 샀습니다. 사가지고 왔고 요거는 일단 뭐 제가 쓰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부품들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전에 샀던 제품인데 마룬 타이어라고 해서 이제 가장 딱딱한 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일단 네 개를 딱 교체를 하려고 했고 샀고 또 하나가 이어이다이 기가 얇아가지고 일단 타이어 고속 주행일 때 타이어에 이렇게 바퀴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중경 가운데 구멍이나 아, 중경이 아니고 뭐더라더라. 이게 뭐라고 하던데, 72mm 샤프트인데, 가운데, 아, 중공 샤프트. 중간에 공간이 있다가 중공 샤프트. 이거, 이상하게 인터넷으로 살려고 하면은, 인터넷에, 이게 거의 없더라고. 인터넷에 재고가 거의 없는데, 이 폭을 잘 찍히고 있나? 예. 인터넷으로는 거의 재고가 없는데, 하, 이 매장 가니까, 역시나, 이런 부품들은 오프라인에 가서 사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려고 하니까. 없었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샀고, 그 일본 유튜버가 지금 이 제품, 이거 슬라이딩 범퍼 세트인데, 아마 이거는 요 안에 있는 이,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알루미늄으로 된 이것만 빼고, 이거 대신에 제가 산 게, 어딨지? 여기 있네. 예. 요, 카본. 요거 두 개를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맞출 거예요. 슬라이딩. 뭐 제가 슬라이딩의 슬자도 모르지만 일단 그 사진에 있는 거 보고 대충 그림이 이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샀어요. 샀고 뒤쪽 리어 세팅은 요렇게 생긴 걸로 세팅을 하셨더라고요. 요렇게 생긴 걸로. 그래서 요것도 하나 샀습니다. 이 카본인데 HG 비싸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뭐 일단 나사류 떠나서 그리고 이거 그 날개 쪽에 이렇게 무게추 다는 범퍼가 있는데 요거가 원래 아니었어요. 요거가 아니었는데 그 FRP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이 세트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 사니까 사장님이 이제 이것도 카본으로 하시라고 어차피 다 하실 거면은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댐퍼랑 이거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요런 거 뒤쪽 그 사진에 있는 뒤쪽 리어 원래 요거는 황동 재질인데 그거는 은색 재질이었거든요. 근데 은색 재질은 국내
온라인몰에도 없고 제가 오프라인몰에도 안 모여가지고 결국 못 샀습니다. 못 샀고 그리고 요 은색 중간에 이제 샤프트 사이사이에 넣는 거 요거 요거랑 또 스타비 이거 플라스틱으로 위에 막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거 저기 베어링 이 샤프트에 이 베어링을 넣으면 차가 더 빨리 간다라고 하죠. 베어링하고 고급 외에 이제 요그 나사 이 나사들인데 이것도 강화 나사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강화 나사 요런 강화 나사 요런 강화 나사 좀 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알루미늄 나사 샀고 샀는데 아 이게 뭐야 이 세팅의 중심은 아 중심이라고 이 세팅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전방에 830 850 베어링을 롤러 대신 사용을 했다는 것. 그래서 830하고 850 베어링은 제가 이게 오늘 이걸 갈줄 알았으면은 그냥 오늘 가서 같이 사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문해서 인터넷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오고 있고 이게 지금 와서 딱또 빠뜨린 게 있는데 락너트를 안 샀더라고요. 그 사장님 아그 센텀 롯데 가니까 색깔별로 락너트 다 있던데 아 그거 하나 살걸 그랬어요. 그 락너트가 제가 하나 둘셋넷한 6개 정도 필요할 텐데 락너트도 안 샀고 또 저기 휠도 이거 좀 알록달록한 휠이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아 그것도 깜빡하고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붙여야 되는데 브레이크 패드 그 스펀지도 안 샀고 테이프도 안 샀고 아무튼 이거 뭐 종이에 적어 가서 사야지 이렇게 두서없이 갔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사가 왔지만 정작 빠트린 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가긴 가야 될것 같아요. 가서 세팅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서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세팅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뭐 타이어도 구멍을 뚫을 건데 뭐 제가 과연 이 타이어 구멍 뚫기도 잘 할지도 의문이고 베어링도 뭐이 베어링이 좀 비싸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좋은 거 샀습니다. 샀고 이 베어링도 지금 뭐 탈지라는 거를 통해서 베어링 안에 그 구리수를 빼내고 오일칠을 해서 조금 더 쿨러가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작업도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에어소프트건 그 가스 핸드건이나 가스 라이플 정비할 때 제가 그 기름 묻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메탈 클리너 같은 거 쓰면은 그 구리수 같은 게확 날아가거든요. 그런 제품에 이제 오일류들은 제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조립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많이 또 사재기를 해서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은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카페나 이런 데 글을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막한 방에 막 지금 제가 세팅하려는 세팅이 그 일본 비맥스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어드밴스 정도 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종목. 그래서 베어링이나 알루미늄 롤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드밴스나 스톡 또 오픈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기본 킷에서 비기너 또 어드밴스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한 방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올라가면 좀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방에 갈까 싶어요. 지금 요거 세팅 끝나면 다음 거 세팅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톡으로 갈지 오픈을 갈지 이 행잉 시스템 아 이게 저도 살짝 겁이 나긴 한데 행잉 시스템 이게 좀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가공을 할지 무가공 행잉 시스템으로 가서 스톡으로 갈지 가공을 갈지 가공을 해서 오픈을 갈 텐데 제가 일단 가공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마 스톡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모터도 안 샀네. 모터 이거 싱글 모터 이게 똥 모터 들어있을 건데. 맞죠? 아이, 똥모터들이네, 똥모터, 이거. 모터도 지금 여기는 뭐 토크튠 정도? 아니면은 라이트 대시 정도는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드밴스급인데. 뭐, 실제로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레일에 나가서 굴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기본 뭐 라이트 대시나 아니 이런 모터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고 또 레일을 완벽하게 완주를 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첫 세팅이 됐고 아마 이 세팅을 하고 나면은 저희 동네에 있는 HP 레이싱 게임장을 가든지 아니면 조금 멀더라도 그 영도에 있는 LPG 게임장을 갈까 생각 중이에요. 예.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딱딱 만져보니까 이거 슈퍼 하드 타이어인지 엄청 딱딱하네요. 마룬 타이어랑 비교, 마룬이랑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뒤에다가 이거 쓰고 앞에다가 이 마룬 타이어 쓰는 이런 옵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제가 계속 뭐 생각은 바꾸고 있습니다. 아, 이 카울 너무 이쁘네. 이 반투명 카울. 아, 이 조립해 놓으면은 아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평이 요즘 대세가 뭐 마하프레임이라는 제품, 여기 있는 이런 제품이 대세라고는 하는데, 또 이게 저한테는 솔직히 그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이쁜 차들, 아반떼 시리즈, 아반떼 에어로 시리즈나 DCR이라든지 아니면 네오 글라이드 이런 제품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저는 좀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아반떼 시리즈랑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들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VZ 섀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하지 마라 하면 또 하잖아요. 또 그런 거또그 억압박 넣는 기질은 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거를 조립을 다 해서 돌아올게요. 조립하는 영상은 안 찍을게요. 제가 뭐 심도 깊은 미니카 유튜버를 할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취미로 제 에어소프트 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니카 조립해서 완성된 모습들 한 번씩 보여드리고, 레일에서 가가지고 한번 굴리는 모습 정도까지만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가 돼가지고 대회도 한번 나가볼까 싶은데, 조금 그거는 두려워요. 제가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요번에 그 부산 자체 리그가 이제 기본 킷 레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가를 해볼까. 저 김해 놀방이라고 하는 레이싱 게임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 송승보 사장님인가 그분이 주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하던 미니카를 처음 조립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찾는 날입니다. 완성된 모습, 멋진 모습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